안녕하세요. 농구대학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농구대학의 장석환 씨. 네, 안녕하세요. 농구대학 장석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문성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선입군 문성권입니다. 어떤 시즌이었어요? 저번 시즌? KT, 예. 팀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을 한다기보다 가능성을 봤다라는 시즌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시즌? 개인적으로는 요 최근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떤 부분? 일단 부상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한 라운드를 통째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라운드를 시작하자마자 시작 전에 다쳐서 라운드를 통째로 쉬어버렸고, 또 그것 때문에 몸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더뎠고, 이제 그럼으로써 뭐 슛 밸런스나 몸 상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시즌 KT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스터를 봤을 때 재능의 합은 좋지만 잘 섞기에는 난도가 꽤 어려운 조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까지 가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성공이라고 보고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합을 섞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가구 역할을 좀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능성을 본 시즌이라는 게 저희가 막판에 이제 후반에 갈수록 조금 합이 좀 맞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능성을 본 시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유관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관력. 들어보셨죠? 네. 우승을 해본 선수들이나 감독, 팀이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 플레이오프나 파이널에서 이런 단기전 시리즈를 끌어가는 방법 혹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는 말이 유관행동, 유관력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선수가 문성권 선수였어요. KT가 그동안 사실 웬만한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조차 좀 어려웠던 팀이었는데 오자마자 파이널까지 이끌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저런 게 유관행동이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기존에 KT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색깔들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항상 소프트 하잖아요. 예. 특히 뭐 정규리그는 몰라도 뭐 플레이오프가 항상 소프트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 이기고 다행인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KT에서는. 네, 그런 것들 많이 바꾸고자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애들한테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인 게 KGC 시절이었죠. 그때는 2000년 정도 아니고 KGC 시절에 KT랑 단기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거를 항상 딱 건너편에서 봤던 사람이고 그걸 실제로 깼으니까. 분위기가 넘어오면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정말 커요. 분위기가 확 가면 어떻게든 넘겨야 다시 저희가 저희 플레이로 돌아오잖아요.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데 분위기가 경기 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넘어가면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되게 힘들었던 게 한 게임을 지면 한 10연패한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려요. 저희가 7연승을 했었고 뭐 5연승하고 이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도 한 게임 지면 8연패, 막 10연패한 팀들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확 가라앉았었어요. 그게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 그럼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방법이고, 그렇죠. 단기적인 시리즈에서 때 딱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 이 모멘텀을 좀 가져와야겠는데, 여기서? 그럴 때는 좀 어떤 플레이를 해요? 일부러 막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히려 해요. 수비를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슛을 넣거나 해서 더 크게 리액션을 해요. 아. 제가 먼저. 그냥 제가 리액션을 해요. 슬라이딩을 한 번 더 하고. 혹시 그렇게 행동하면 가장 잘 따라와주는 선수는 누가 있었을까요? 허훈이죠. 그죠, 허훈이. 밖에서,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데, 밖에서 보던 훈이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구쟁이에요. 장난꾸러기고 개구쟁이라는 느낌이 밖에는 많잖아요. 워낙 텐션이 높은 친구고, 그쵸. 물론 농구의 열정은 가득한 친구지만, 맞아요. 근데 안에서 같이 겪고 행동하는 훈이를 봤을 때는 그냥 개구쟁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많이 달라진 선수가 그냥 플레이적으로 봐도 좀 허훈 선수 같아요, 나는. 왜냐면은 그 수비 같은 거를
좀 전염되는 느낌? 그러니까 앞에서 막 프레스 붙고 하는데 네. 문성곤이 앞에서 원래 그 문성곤은 항상 하던 거니까 근데 옆에서 그거를 프레스를 같이 제일 열심히 따다닥 스텝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옆에 보면 허문이야 항상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 저 선수는 아직도 저 나이에도 농구가 진짜 막 늘고 있구나 저런 거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그 지금 NBA 파이널이 한창이에요. 네. 근데 거기 보스턴의 수비 기조가 댈러스의 돈치치가 있잖아요. 네. 돈치치한테 그냥 30점 줘.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머지 4명 막을게. 이거거든요 지금. 네. 약간 저는 이제 KBL이 생각이 난 거죠. KBL 파이널 KCC가 허훈 선수한테 일단 줄 점수를 좀 주려는 그러면서 지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수비 기조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가 그렇게 허훈 선수처럼 진짜 KBL에서 30점씩 계속 때려박는 거는 흔치 않은 그렇죠. 네. 그거를 옆에서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얼마나 안 좋았어요? 전 항상 미리 아침에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네. 치료를 막 아침에 일찍 네.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훈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나와요. 뭐 오한이 와서 그런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내려와요. 근데 눈이 시뻘게요 아침인데. 그래서 오한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제가 치료받고 있으면 옆에 베드가 또 있으니까 와서 핫팩 있잖아요. 예. 핫팩을, 그 날씨에? 네, 핫팩을 대고 그 순간 한 30분 정도 더 자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어요. 진짜 그 아픈 몸인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호니가 정말. 저 그 허훈 선수가 이제 그 액션을 할 때 가장 KT 공격 중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블 스크린을 사용한 네. 그러니까 이제 하윤기 선수는 롤을 하고 그리고 베스 선수는 팝을 하고 허훈 선수가 그 볼 핸들러인 그 더블 스크린을 한 공격을 그 챙겨냈어도 많이 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이 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일단 좋은 찬스가 나더라고요. 일단 메이든던지 아니면 오픈 찬스가 항상 나던지 그럼 그걸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그 빈도가 조금 낮아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후니가 볼 컨트롤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애초에 후니가 볼 컨트롤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후니는 제가 봤을 땐 거진 코너에 있었거든요. 네. 저와 같은 반대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호니가. 대부분 컨트롤할 친구들이 뭐 성우나 베스가 컨트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더블 드래그 자체가 많이 안 나왔을 거고 후니가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후니가 득점력이 있고 또 베스도 득점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비들에 붙어 있으면 롤다운하는 윤기를 잘 볼 수 있었을 거고 근데 다만 외곽에서 저나 뭐 정현이나 뭐 희원이가 좀 더 터졌으면 좀 더 찬스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있죠. 진짜 궁금한 게 베스 네. 트래시 토킹이 이제 한 모비스랑 할 때부터 이제 엄청 뜨고 막 밖에 나가서 야, 복도로 따라와 막 뭐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대체? 뭘 저는 몰라요. 저 나 같이 붙질 않으니까. 근데 뭐 보면은 네. 그냥 그런 말 아니었을까요? 제 뭐 맨날 제스처가 이런 네. 이런 뭐 힘 주고 그러니까 너 뭐 네. 나한테 힘도 안 돼. 예. 난 뭐 넌 내 앞에서 농구를 못해. 아 그래요? 농구 못하는데 되게 잘한 척하냐. 생각보다 실망인데? 그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 막 따라가고 막 그랬던 거야? 나는 더 심한 역할인 줄 알았어. 네.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전 저랑 부딪히지 네. 않으니까. 아. 근데 약간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네. 베스가 이렇게 넣거나 그런 거 못했으면 그쵸 그쵸 위력이 반감이 됐을 텐데 네. 어쨌든 너무 잘 넣으니까 더 그 용구 친구들이 더 막 화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건데 파이널에서 그 한희영 선수가 마지막에 아쉬운 실수를 한 그 장면 있잖아요. 네네. 3점이 필요했는데 네네. 이규섭 위원님이 되게 잘 살려주셨죠. 2점 필요 KCC는 3점을 안 맞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T는 놓아야 됩니다. 안쪽으로 잘라들어 2점은 필요 없고 들어갔어요. 우선 한 점 차가 됩니다. 남은 시간 4초.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락커에서 다 같이 또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면서 이제 선수들이 한희원 선수한테 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 뒤로는 락커에서는 또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걸로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애초에 저희들은 그걸로 하나로 인해서 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경기를 진 게 누구 때문에 진 게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이 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희원이는 되게 다운돼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다들 가서 괜찮다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어차피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희원이도 다행히 잘 깨고 나와서 4차전 때 게임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에 2점을 넣고 다음 거 맞고 와서 우리가 또 2점을 넣으면 게임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별말 안 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거 감독님도 되게 좀 진짜 보기처럼 쿨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쿨하다기보다 선수의 감정, 선수의 생각 이런 걸 좀 많이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같이 오래 있진 않았지만 1년 동안 본 감독님은 그런 섬세한 걸 캐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보다 섬세하시. 되게 감독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때 감독이 되게 강성이시고 항상 화나 계신 것 같고 그쵸. 샤우팅 하시고 하는데 막상 팀에서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세세하게 많이 짚어주시고 또 그런 선수들 성향이나 뭐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 뭐 감정 이런 거를 좀 많이 격정을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의외네요. 네. KBL 파이널 때 KT 그 속공 수비가 제가 느끼기에는 KCC에 달리는 농구에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치적으로 봐도 KCC는 챔결 때 팀 속공이 8.0개, 정규 시즌에 5.1개에 비하면 조금 많이 올라간 편이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르게 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일단은 KCC 선수 구성상 그런 게 특화된 선수들이에요. 준영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창이도 그렇고 뭐 알리제나 건하나 옹이나 다 치고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약했던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이겠지만 메이드를 많이 했다면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백코트 과정에서 얼리 오펜스 백코트 과정에서 매치 찾는 게 좀 빠르게 됐다면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혹시 그 매치를 찾을 때, 얼리 오펜스 매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어쨌든 맨투맨 수비를 많이 하니까 얼리 오펜스 상황에서도 내 매치가 뒤에 있으면 백코트를 안 해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매치가 저기 있으니까 나는 안 가도 돼 라고 생각, 내 임무는 저기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다 들어와서 매치를 찾아야 되는 거고, 누구는 내 앞에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최근에 파이널들이 재밌는 파이널들이 진짜 좀 많았어요. 특히 요새 들어서 있잖아요, KBL에 베스나 로슨이나 뭐 또 누구 있어, 니콜슨 이런 포워드 유형의 선수들이 좀 이제 대세를 좀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공격 스킬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화려한 아이솔레이션도 굉장히 많아졌고, 가드와 빅맨의 역할을 반대로 하는 인버티드 피켓롤이나 빅투빅 같은 것도 KT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지면서, 매치업 헌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공격에서 발전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공격적인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걸 막으려고 수비에서 발전도 굉장히 빨리 지금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격에서 발전은 그 앞에서 막아야 되는 문성공 같은 선수가 가장 빨리 좀 체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좀 어때요? 제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맞을까요? 공격에서 그 몇 년 동안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용병 선수, 용병들의 업그레이드 아닐까요? 사실은 뭐 KBL은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까놓고 보면 팀에서 내놓으라 하는 득점원들이 사실은 뭐 저희 팀의 후니, 뭐 SK 보면 뭐 영준이나 선영형 뭐 이런 가드 쪽에서 많으니까 스윙맨들은 사실은 볼을 거의 못 잡는 아니 공격 기회가 별로 없는, 왜냐면 가드랑 센터랑 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병 선수들의 공격 스킬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용병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포워드 용병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수비 피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디테일들이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드랑 센터 쪽에서 공격은 조금 발전했고, 포워드 선수들은 수비 쪽에서 더 고생 좀 많이 하고.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포워드에서 휘저어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KBL에서 영준이, 교창이, 뭐 준용이 말고는 딱히, 그쵸? 대부분 캐치앤슛 3&D 뭐 아니면 스윙맨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성현영 같은 경우도 포워드로 분류가 돼, 가드로 분류가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고 보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포지션을 분업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네. 듣고 보니까 확실히 오히려 포워드들의 슛 터치나 이런 건 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고 진짜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네. KBL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문성호 선수. 문성호 선수에게 개인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수를 막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사실 그 이전에 뭐 수비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건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 한 2년 전에. 네. 좀 더 덜 아플 때. 아.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보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 좀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선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 수비를 할 때는 팀 수비를 더 생각해요. 개인 수비를 하면서도 팀 수비를 먼저 항상? 오히려 개인 수비를 할 때 팀 수비를 좀 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1대1로 막고 있지만 결국에 KBL 패턴의 끝은 픽앤롤이기 때문에 예. 결국 제 뒤에서 픽앤롤이 올 거고 예. 제가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윈이다 그러면 개인 수비지만 다운을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예. 저는 이제 우리 네. 미디어잖아요. 기자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생각하는 수비자라는 선수들 과 선수들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수비자라는 선수들의 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 전문 기자들도 모든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풀타임으로 하이라이트까지 다 볼 수 있지. 풀타임을 다 챙겨 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이 있는 곳에서의 수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보이고 그렇죠. 스틸, 블록슛 뭐 이런 기록지에 찍히는 그런 카메라에 그쵸. 보이는 거를 우리는 먼저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선수들이 고평가하는 좋은 수비수는 오히려 공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말씀하신 팀 수비나 이런 걸 먼저 네.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먼저 가 있는 그런 건데, 특히 KBL처럼 헬프나 트랩 수비가 굉장히 이 빈도가 높은 리그일수록 공이 없는 곳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자,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그래서 번번이 놓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공이 있는 곳에서의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으라면 문성곤이고, 공이 없는 곳에서의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으라면 저는 이것도 문성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수비, 공이 있는 곳에서 수비와 공이 없는 곳에서의 수비를 본인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게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이 없는 곳에서 점수가 높아요. 저는 제 약점은 개인 수비예요. 저는 1대1 수비가 약해요.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1대1 수비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약한 편이고, 1대1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따로 있죠. 오재현 선수가 있죠. 원래 그거 여기 쓰려고 했는데 오재현이 좀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네. 좀 띄워주고 싶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대1 수비가 전 약점입니다. 제가 보완해야 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해놓는데 네. 저는 문성곤에게 인생 경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22년 10월에 있었던 경기예요. 어떤 경기인지 기억나겠어요? 아니요. 캐롯의 전성현과 처음 만났던 그 경기인데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예. 전성현이 그때 한창 아주 미쳐 날뛰고 있어서 잘 나갈 때였어요. 두 개. 42경기 연속 3점슛 두 개 이상. 네. 멀티 3점슛 넣고 그때 전성현을 7점으로 막으면서 네. 그 기록을 저지를 했는데 네. 그때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문성곤의 팀 수비에 비해 개인 수비가 생각보다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경기를 보고 다시 달라지게 만들었던 경기 그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 좀 어땠어요? 그 경기 솔직히 잘했잖아요, 개인 수비. 아니요, 못했어요. 그때 못했다고? 아, 수비 너무 수비가 아니고 그날 경기를 못했고 네. 못한 경기고 왜냐면 그때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현영 만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잘 망한 게 아니고 성현영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날따라 성현영이 올라와서 안 들어간 거지 제가 잘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네. 그때 네. 전성현이 3점슛 하나 넣은 그 슛이 스텝백이었잖아요. 왼쪽 45도에서 스텝백이었잖아요. 네. 네. 그거 미쳤어. 그 몸이 안 좋은 날 나올 수가 없는 슛이었어요. 네. 그냥 몸이 안 좋은 게 네. 아니고 흥분을 한 거죠. 아, 친정팀이고 친정팀이고 또 친한 동생이 맡고 있고 또 뭐 화제성이 막 생겼으니까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 이후로는 성현이 다 넣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날 경기가 진짜 문성곤의 그 락다운 디펜더로서의 면모를 진짜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진짜 다 따라가고. 전 또 좀 궁금한 게, 아니, 그날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 진짜 락다운 디펜딩에 딱 그, 딱 미션을 받는 날 있잖아요. 얘만 봐봐. 네, 네. 라고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은 네. 이제 수비가 전체적으로 달라진 게 혹시 보이거든요. 네. 팀 수비나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는 네.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난 궁금한 게, 그렇게 락다운 디펜딩을 딱 미션을 받은 날은 공을 안 보잖아요, 무조건. 네, 안 봐요. 그러면 딱 저는 그날 느끼거든요. 아, 이날 문성곤은 감독님한테 얘기를 들었구나. 근데 난 더 신기한 게, 공을 안 보고 있는데 내 뒤에서 액션이 일어나고 있어. 공을 안 보고 있어. 근데 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진짜 공의 위치를 알고 스텝이 따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노하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농구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농구의 길이라고도 하고, 보편화된 플레이들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액션을 쓰지 않는 이상 네.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빠지는 길이잖아요. 아... 다들은 가다가 빠지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뒤에서 백스크린을 걸렸구나 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머릿속에서 체스를 하시네요.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그러니까 이 사람만 쫓아다녀야지 하면 걸려요. 이 사람만, 난 이 사람만 보고 쫓아다녀야지가 아니고 예. 이제는 걸리겠다, 이 타이밍에는 오겠다, 볼이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그런 정형화가 돼 있는 과정에서 네. 거기서 제일 잘 꼬는 선수가 누구예요? 정현영이죠. 네, 큰정현. 네, 정현영이죠. 그거를 얘가 이렇게 좀 알겠거니 하고 그걸 한 번 더 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네, 인터뷰할 때도. 네. 아, 사실 그때도 네. 이정현이 제일 똑똑해요. 정현영이 똑똑했을 때는 그때는 와닿지 못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니까 더 좋은 네. 게 있네. 나는 분명히 여기서 정현영이 백스크린 받고 일로 가겠다 싶었는데 일로 가요. 그럼 저는 이미 반응을 했잖아요. 백스크린 오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몸을 틀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스크린 여기로 오니까 여기로 보내줘야겠다라고 네. 생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분밀로 가요. 아, 진짜 우리가 보는 기록지 찍히는 야투율이나 그런 득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네. 팀 수비를 좀 망가뜨리는 그렇죠. 그런 선수네요. 네. 골든스테이트 드레이먼드 그린 아시죠? 네. 드레이먼드 그린이 샤킬 오니일이랑 하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의 수비수 NBA 루디 고베어가 뽑혔거든요. 센터가.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야, 고베어? 우리는 골스 할 때 쟤랑 경기할 때 고베어 발이 느리니까 고베어 공략하려고 우리 모든 액션에 고베어를 항상 껴넣었다. 항상 고베어를 부르는 게 우리의 그냥 첫 번째 목표였다. 어떻게 이게 올해의 수비수냐. 그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은, 올 시즌 초반에 KT랑 가스공사 경기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했던 경기였는데 그때 3쿼터인가 4쿼터에 강혁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문성곤 붙어있는 선수는 들어가라고, 문성곤 없는 애가 나오라고. 와, 문성곤의 스틸 옆으로 내려졌어요. 허훈 딜이 맞어요. 헤르스패스 100점이죠. 무성곤 있는 사람은 들어가라고, 나머지 사람이 와서 해주라고 제발. 문성곤이 이 매치인 선수는 액션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드레이몬드 그린이 말한 고베어의 그거와 대척이 되는 그쵸. 얘기였거든요. 그 타임 혹시 보셨어요? 네, 맞죠.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인정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날 따라 잘한 날이고 그런 날이 있어요. 눈에 다 보이는 날이 있어요. 공이 이렇게 눈앞에서 움직이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막 그럴 때가 있어서 그날 잘 된 경기인데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어떤 저의. 단점이? 너무 덤벼드니까 그거는 단점인 것 같고, 또 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뺏으면 사실은 팀이 신이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성곤 선수가 공 없는 수비에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잘 되는 부분은 특히 이 자유투 라인 앞쪽 부근에서 공간을 좀 덮는다는 느낌? 가만히 서가지고 그 패스나 이런 길이나 선수가 돌파할 길 같은 거를 미리 덮어놓고 여기서 패스가 이쯤이면 오겠지 하고 딱 쳐내고 네.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 수비랑, 근데 그 수비를 원래 예전에도 잘했는데 지금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비에 노하우가 하도 생기다 보니까 약간 그거를 공간을 덮는데 공격에서 피봇하듯이 스텝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회전목 돌아가듯이 손을 쫙 내미는 느낌? 아니 근데 그 진짜 공간에 있으면 네. 코트가 안 보여요. 다 그쵸?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커버하는 느낌이라고는 안 들어. 어떤 느낌인지 네. 알죠? 네. 네. 그 공간을 덮는 수비를 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뭐예요? 제가 수비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떤 선수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패턴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 옛날에 이제 지훈이 형, 아니면 지금은 이제 준유 같은 역할이 되겠죠. 그 선수들이 액션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선수들이 패턴의 시작이니까. 패턴에 뭐, 어떤 게 있지? 탑에서 뭐 이렇게 잡아서 홈셋을 만들어서 백스크린을 걸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선수가 탑에서 피딩을 해주는 선수잖아요. 그 선수를 먼저 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라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45도나 탑이나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반대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골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첫패스부터 어렵게? 아니면 제일 중요한 동선을 잘라 놓는 거예요. 아... 이 선수 이 플레이에 제일 중요한 동선을 잘라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패턴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선행되려면은 웬만한 팀들의 모든 패턴이나 이런 게 조금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QB를 네. 너무 많이 만나니까 감독님의 성향이 있고 그 선수도의 성향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지난 시즌 네.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정말 많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액션이지만 제일 아 근데 이건 진짜 볼 때마다 어렵다 맞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패턴은 어느 팀의 어떤 패턴이죠? LG 패턴이죠. LG의 어떤? LG 패턴 중에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서가지고 기상이가 이렇게 슈터들이 탑으로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슛을 쏘는 패턴이 밑에서 올라오나 아무튼 이렇게 슬 안 하는 척하면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꼭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반대로 보고 이게 그 패턴의 수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또 LG인데 마레이 선수가 이렇게 LG 선수가 지나가고 마레이 선수가 바로 이렇게 C를 해가지고 골밑을 잡아먹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 C를 할 때 제가 C를 도와주면 저기서 코너에 슛을 맞거든요. 그 제가 빠져나가면 C를 먹거든요. 반대편이 땡기면 반대 코너에 슛을 맞거든요. 그게 이게 마레이 선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패턴이랑 그렇게 기상이가 나와서 쏘는 슛 패턴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KBL 최고의 수비 스페셜리스트 문성곤 선수가 나와서 저희가 진짜 수비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지난 시즌 KT에서 또 한 시즌을 뛰면서 네.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셨는데 올 시즌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번 시즌보다 나을 것 같아요. 오~ 확실히. 그러면 우승? 뭐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 저희는 이제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번 시즌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훈이도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몸 상태?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제 다 같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몸 상태가 나쁘지 않고 또 부상을 안 나하고 그대로 쭉 간다면 내년에는 꼭 우승을 더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